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선생님 정수린입니다. 자, 오늘은 Petit Prince, 어린 왕자 마지막으로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총세 번에 이어서 어린 왕자라고 하는 프랑스어 책 읽어봤는데, 이 앞서서 세 개는 조금 유명한 부분을 읽었다면, 네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볼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것처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 정도 단어, 이런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좋아요까지 알려드리고 퀘스트 마치도록 할게요. 자, 르페티 프랑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Tiens, voilà un explorateur, s'écria-t-il quand il aperçut le petit prince. Le petit prince s'assit sur la table et souffla un peu. Il avait déjà tant voyagé. D'où viens-tu? lui dit le vieux monsieur. Quel est ce gros livre? dit le petit prince. Que faites-vous ici? Je suis géographe, dit le vieux monsieur. Qu'est-ce qu'un géographe? C'est un savant qui connaît où se trouvent les mers, les fleuves, les villes, les montagnes et les déserts. Ça, c'est bien intéressant, dit le petit prince. Elle est bien belle, votre planète. Est-ce qu'il y a des océans? Je ne puis pas le savoir, dit le géographe. Ah, le petit prince était déçu. Et des montagnes. Je ne suis pas le savoir, dit le géographe. Et des villes, et des fleuves, et des déserts. Je ne puis pas le savoir non plus, dit le géographe. Mais vous êtes géographe. C'est exact, dit le géographe. Mais je ne suis pas explorateur. Je manque absolument d'explorateur. 자, 요 정도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사실 어린 왕자는 소설이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들을 가보면서 행성들을 차곡차 차례차례 가면서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 거기에서 남았던 인상들을 마지막으로 회고해 보면서 끝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성에 갔는데 거기에서 지오그래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초반 초입부 상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Tiens, voilà un explorateur, s'écria-t-il quand il aperçut le petit prince. 라고 하는 부분. 자, 어린 왕자를 봤을 때, 어린 왕자를 알아차렸을 때그 사람이, 여행자잖아, 탐험자가 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Le petit prince s'assit sur la table. 어린 왕자는 테이블 위에 앉았고, et souffla un peu. 약간 숨을 골랐습니다. Il avait déjà tant voyagé. 어린 왕자는 이미 매우 많이 여행을 했어요. 라고 해서 여행을 해서 힘들어서 테이블 위에 앉아서 숨을 조금 골랐나 봐요. 자,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죠. D'où viens-tu? 너 어디에서 왔니? lui dit le vieux monsieur. 나이든 신사가 물었습니다. Quel est ce gros livre? 이큰책 뭐예요? Dit le petit prince.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Que faites-vous ici?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Je suis géographe, dit le vieux monsieur. 자, 나이 많은 그 신사분이 말하길 나는 지리학자란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가 Qu'est-ce qu'un géographe? 지리학자가 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C'est un savant qui connaît où se trouvent les mers, les fleuves, les villes, les montagnes et les déserts. 라고 해서 지리학자라고 함은 어떤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인인데 그 사람은 무엇을 아냐면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그런 지식인이 바로 지리학자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Ça, c'est bien intéressant. 이라고 어린 왕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 정말 재밌겠다, 재밌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Elle est bien belle, votre planète. Est-ce qu'il y a des océans? 그리고 어린 왕자가 또 말하길 당신의 행성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고 바다가 행성에 있나요? 바다가 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Je ne puis pas le savoir, dit le géographe. 이 지리학자가 말하길 나는 그런 거 몰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 라고 약간 실망한 어린 왕자가 아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에드몽다뉴 그러면 산은요? 행성에 산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이 지리학자가 Je ne puis pas le savoir. 난 그건 알 수 없어. 몰라.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또 질문을 해요. Et des villes, et des fleurs, et des déserts. 사막, 강, 그리고 도시들은요? 이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행성에 있을까요? 아저씨가 사는 행성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나, 그것들도 몰라. 아는 게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Mais vous êtes géographe. 그런데 당신은 지리학자잖아요. 왜 모르냐? 이렇게 대답을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학자가 말하길 C'est exact, dit le géographe. 정확해. 나 지리학자가 맞아. 정확해. 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 나는 탐험가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Je manque absolument d'explorateur. 나는 정말 탐험하는 걸 알지 못해. 전혀 몰라. 잃어버렸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책상에서만 앉아서 이렇게 지리학자가 지도를 그리고 행성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지만 직접 탐험을 해보지는 않아서 실제로 있는지는 모른다는 그런 약간 상황을 그려준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단어들을 조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 에트 동사 사용한 그런 부분 한 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어들 조금 알려드리면 voyage라고 하는 거 이거 원래 생긴 거는 voyage 여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voyage 이거 이 정도의 단어는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뒤로 넘겨서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지리학자야. 지리학자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했을 때 La mer, 바다. Le fleuve, 강. Les villes, 도시. Les montagnes, 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les déserts, 사막이라는 단어는 수능 범위에서 출제될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단어 지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단어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리 관련해서 이런 단어가 있고 이런 발음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나만 보자면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거 세라고 표현을 하죠. Je suis 라고 하고 아 Je suis 라고 하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나는 누구입니다. 직업 이름이 나올 때는 관사 없이 그 직업 바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Je suis géographe. 나는 지리학자야. 자, 이걸 듣는 분들 학생이 제일 많겠죠? 나는 학생이야. Je suis étudiant. 여성이면 Je suis étudiant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를 만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캐스트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1월의 캐스트는 어린 왕자만 읽을 거고요. 2월, 3월 각 월마다 제가 잠깐씩 다른 책, 그러나 프랑스 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월의 책, 어린 왕자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어 공부하는 학생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다음번 캐스트에서 뵙겠습니다. À bientôt!